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11명의 사사가 죽국이 이제 지나가면서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많은 사사를 보내도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가장 강력한 그러한 집단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압제 속에 있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블레셋이에요. 철병거를 갖고 있었고요. 그들은 무려 40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그런데 그때 신학자들은 대개 기원전 한 1075년도에서 1055년도 사이를 추정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일을 저질렀기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제발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사사를 보내십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때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목을 하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가 아들을 낳게 되면 너는 아들을 나실 인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해서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실인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민수기에서요 마지막 이동 행군 전에 하나님이 나실인을 세우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나실인은요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지파든 헌신해서 자원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실인이 할수 없는 것들을 이것저것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고요. 그리고요 포도나무에서 난것 아무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깎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요. 아버지와 형제와 누이가 죽었더라도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실인을 굳이 이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뭐였냐면 민수기 내용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까먹으셨을 거예요. 기억 안 나실 분은 잠자면서 듣는 민수기 풀스토리라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방 민족에게 가게 되면 이미 정복하였지만 지금 시대는 가게 되면 그들과 너희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도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실인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저렇게까지 살수 있을까를 보는 그 모습이 바로 이방 민족이 보는 너희들이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실인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라고 나실인을 세우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 모든 열방에 있는 이방 민족에게는 그러한 나실인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나실인으로서 키워서 정말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서 아, 우리가 이제는 이방 민족과 정말 구별되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게 하시길 원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나실인 제도가 생겨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이야기를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사기 이렇게 마지막쯤 가니까 그 마노아는요, 율법과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아는지 알려드릴게요. 홍해를 건넜다고 하더라. 그 이런 거 아는 거예요. 신명기 율법이 세세한 것들을 모르는 거죠. 역시 이거에 대해서 잘 무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에 대해서 알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3장 8절인데요. 그 말을 듣고 마노아는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저희에게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태어날 아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모르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나실인으로 키워라 그랬으면 아, 예, 알겠습니다. 민수기 찾아보겠습니다. 다다다다닥 나와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노아가 한번더 묻습니다. 사사기 13장 12절이에요. 마노아가 또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일이 일어난다면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우리는 그 아기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됩니까? 딱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 신명기대로 하면 되는구나. 모르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나는 어떤 것도 먹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이 모든 것을 지켜야 되고 막다 이야기를 쭉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천사한테 가만히 계세요, 계세요. 제가 요리를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천사가 너의 요리는 절대 먹지 않을 것이다. 딱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나에게 요리를 하거든 차라리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바칩니다. 번제는 뭡니까? 전적인 헌신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죄화에서 단절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갑니다. 그 번제를 받으시는 불이 쫙 쏘는 모습을 보고 마노아가 깜짝 놀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이제 우린 죽는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도 근데 하나님 보면 죽는데 뭐 이런 것밖에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쑥덕 그런 거 죽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사기 13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마노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죽이실 생각이었다면 우리의 번제물이나 곡식제물도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나오죠? 번제는 소제와 항상 함께 드리는 거니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도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레위기 복습은 왜 하고 있죠? 그 다음이요. 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말씀해 주시도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아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녀가 생깁니다. 그 자녀의 이름은 마치 어디서 본 것처럼 이삭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들었던 그 아들의 이름이 삼손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태어나요. 그런데 삼손이 어디에 있냐면요. 당시에 이쪽에 보게 되면 소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단지파이기 때문에 여기 소라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에스타올 요 근처 여기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쪽이에요. 여기 사이 여기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지에 대한 배경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삼손이 여기 있을 때 하나님이 삼손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성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의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표현 안 했지만 여기 마하네단 이거 좀 이제 확대한 거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아까 여기 나온 에스다올 그리고 이쪽 소라예요. 여기 이제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여기 마하네단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지금 나온 거 요 파트를 이렇게 좀 확대를 시켜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의지로 본인이 굴복시켜야 될 것들을 못 굴복시켜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블레셋 처녀와 사랑에 빠져요. 근데 분명히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건 나실인으로서 말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삼손의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치 예전에 에서의 엄마 그렇죠? 에서의 어머니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리브가가 얘기했던 근심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너와 결혼할 여자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너는 왜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말이냐?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삼손은 그 여자를 데려다 주세요. 나는 그 여자와 결혼하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삼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이잖아요. 바꿀 수 있거든요. 안 바꾸세요. 그럼 왜 안 바꾸시냐? 이게 핵심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어지는 영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같이 묵상하면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개인적인 사사로움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을 하고 내 일이 옳은 양 착각을 해요. 내 일이 맞는 것처럼. 그러나 그거는요 내 일이 맞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원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가 여호와임을 드러내길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옳은 일을 못해도 뭐냐면 거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복수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도우세요. 그거는 여러분의 복수심이 옳은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번엔 우연히 하나님의 원하심과 맞아 떨어졌지만 다음에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내용인 거예요. 왜 도대체 블레셋 처녀하고 사귄 걸 냅두지? 방법은 많았죠. 이게 정상적이죠. 기도하는데 너는 일부러 블레셋 사람과 가까이 하여라. 내가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그냥 냅둔 거예요. 근데 삼손은 본능대로 했는데 하필 그 본능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냅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저는요 어쩔 때요 막 원한을 품고 막 하는 일이요 잘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방법론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 정말 많았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그 백성이 나빠서라고 얘기해요. 그 백성이 더 타락해서요. 그리고 너희 조상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라고요.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뻐서 너희가 잘나서 너희의 목적이 올바로서라고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삼손에서의 포인트예요. 우리 맨날 뭐가 뭡니까? 삼손과 드릴라. 예. 당나귀 뼈. 예, 그 안에 사실 더 깊이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삼손은요, 정확하게 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쟤는 뭐냐? 대단한 거 아니냐? 우와, 너는 정말 복이 터졌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산 인생이 언젠간 돌이켜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계속 원하는 대로 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계속 인도해 줄까요? 아니에요. 이번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아 떨어졌지만, 그런데 아니면은요. 그럼 거기서 뭐예요? 끝난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있어요. 만약 내가 어떠한 내 본능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정말 내가 꼴리는 대로 무언가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가 이뻐서와 내 목적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냥 좀더 속된 말로 제가 더 못됐어.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뭔가 보여주실 게 있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에 어쩌다가 맞아 들어갔어. 이 꼼수는 계속 맞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가장 안전한 길을 우리 가끔 제가 비유를 너무 막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당구 치다 보면요, 막 쳐도 그냥 맞을 때가 있거든요. 한두 번이에요. 결국은 우리에겐 정확한 길,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야죠. 묻고 가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나 삼손의 모습에서 그러한 모습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사 삼손의 스토리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나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그 부분을 보게 될 텐데,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꼭 경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원한과 증오와 한을 통해서, 그리고 내 본능대로 내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서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바짝 정신 바짝 차리고 무릎 꿇어야 될 때예요. 그리고 그때 아, 이거 하나님이 뭔가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여서 내가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지. 이 나의 어떠한 하고 있는 행위가 절대로 옳음이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잘못된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일부러 바꾸시지 않는 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목적이 옳고 우리가 옳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된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옳지 않은 일을 할때 그것이 잘 되고 있다면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다시 묻고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그 대의에 나도 그것이 어떠한 이유인지도 모르게 그냥 끼어서 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구하며 그 길을 찾아가고 그 길을 향하여 앙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